하이포옵스 이사 종창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포옵스 대표이사 윤현수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몇 가지 질문들을 할 건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하이포옵스라는 브랜드의 성격과 목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려면 저희 토브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저희는 원래 그 제조를, 의류 제조를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웃도어 브랜드를 제조하다가 3년 전에 해외 군납을 하게 됐습니다. 해외 군납을 했는데 한국 군복에 비해서 품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군복을 입고 있는 한국 군인들이 좀 안쓰럽다는 생각을 해서 브랜드를 맡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이포옵스란 이렇게 생각해요. 택티컬. 근데 이렇게 밀리터리에 연관된 택티컬, 그 전술 이런 이미지보다 생활 전반에 걸쳐진. 네. 사실 하이포옵스가 아웃도어 매장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 전반에 걸친 택티컬을 표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택티쿨은 그런 그렇죠. 택티쿨. 택티쿨 네. 하겠습니다. 네, 하이포옵스에서 요즘 주력으로 하는 제품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군납을 하고 있는 컴뱃 셔츠 전투복이 최우선이고요. 현재 무사스토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저희 택티컬 청바지가 아주 많이 팔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념 쪽으로 티오원 프로젝트가 있고요. 앞으로 나올 아웃도어 룩에 가까운 신제품들 네, 이런 라인업이 있습니다. 네, 제품을 개발하시면서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회사마다 뭐 시행착오가 다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전투복 개발하면서 저희 패턴 가지고 이제 전투복 세트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범적으로 디지털 프린트라는 걸 전투복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다가 네. 물성이 좀 바뀌는 바람에 그 제품들이 아직도 재고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근래에는 이제 디자인이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소재의 특성도 예민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공장에서는 진행을 하는데 물량이 좀 커져가지고 외주로 나가거나 협력업체한테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다들 너무 어려워해서 생산업체를 선별하는 게 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